비욘드 게임을 진행할 진행자이자 용의자들의 심리를 다룰 가상의 세계를 생성하는 월드, 곧 세계 그 자체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저를 지도를 뜻하는 맵이라고 불러주세요. 세계나 월드라는 말이 저를 지칭하기에 좀 더 적절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곳에 오랜 시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을 어딘가로 인도하는 것이 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도가 할 역할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 비욘드 게임 용의자 유령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따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밈의 대표이자 작가 구도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차처럼 말처럼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까? 공연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메타버스나 가상세계에서만 예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예술도 실제 공간에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도 긍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무모하지만 도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공연은 관객분들이 직접 오셔서 배우분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공연과 그 다음에 VR 채색 들어오셔서 볼 수 있는 온라인 공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연인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연의 중점에 있는 것은 이제 배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배우들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객분들과 유저 관객분들의 감각을 좀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연습 기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VR 기기를 쓰고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고 연기를 할 때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스트 인 더 시어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작업은 메타버스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배경인 VR 챗 월드를 개발하고 또 VR 챗 월드의 장면이 극장의 장면과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두 음향 효과와 조명 효과 등의 무대 효과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VR 하드웨어의 특성상 저희가 평소에 영화나 PC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최적화를 다해서 관객들이 고스트 인 더 시어터의 어떤 분위기와 톤에 몰입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스트 인 더 시어터는 관객들이 분명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뭔가가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령의 낌새를 느끼는 것처럼 오싹하면서도 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피지컬 시어터는 창조 과정에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몸으로 창조를 해내는 것이고요. 무대 위에서 연극처럼 그 사실적인 삶을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신체로 관객들의 상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것이에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연극의 시도에 저도 처음으로 접하는 만큼 관객들에게 이런 메타버스라는 연극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심어주고 싶고 또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기를 해내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물을 분석할 때는 관객분들을 공간에서 만나 뵈왔었는데 지금 이제 가상세계 속 그리고 실제로 두 공간에서의 이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분리해서 인물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과 가상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이 두 인물이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VR을 쓰고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표정이나 이제 얼굴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표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신체적인 움직임만으로 감정과 다른 표현들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극장에 가서 배우들을 만나게 되는 형식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형식이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속에서 저희들은 캐릭터로서 표정은 없지만 저희들의 말소리와 연기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많은 세트들을 정말 잘 구현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실과는 다른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로 많이 넘어가 있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좀 더 쉽게 접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공연 형식으로 보여드린다는 게 어쩌면 기다리고 있던 그런 공연 방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보러 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